하마 덴샤 예쁜 밥이나 얘가 오리지널 타나고 이게 조그마한 신사가 있습니다. 기차역 안에 저희의 귀 먼저 오늘의 영웅을 만나보기 위해 와카야마 역으로 가볼게요. 이곳 와카야마 역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한 개 노선이 있는데요. 기시가와선을 타고 와카야마에서 기시역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와카야마 전철 노선. 아시다시피 일본의 교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와카야마 지하철을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원데이 패스 티켓을 구매해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야 이거. 고양이들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티켓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고양이 열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 하이. 현금만 가능하고요. 이런 티켓을 받습니다. 여기 스탬프가 써져 있죠. 2월 16일 오늘 하루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면은 기차가 반겨주는데요. 타마 덴샤라고 써져 있습니다. 타마가 오늘 우리가 만나볼 그 반려동물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손잡이 보세요. 되게 화려하죠. 우와, 곳곳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타마고요. 고양이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죠. 안녕. 와, 너무 이게 뭐야? 공주님이나 탈 법한 그런 열차죠? 기차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데요. 기차와 기차를 연결하는 이 칸에 카페. 와. 뭐야? 여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우와, 천장에도 사진들이 가득해요. 와, 이런 좌석 하나하나 진짜 깨알 같다. 와, 뭔가 동화 속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기 있는 저 시계도 고양이 모양의 시계가 붙어 있어요. 시계가 귀가 달려 있죠. 고양이 시계.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현재 여기 와카야마 역이거든요. 와카야마 역에서 14정거장을 거쳐서 키시역까지 갈 겁니다. 출발. 박물관 전체가 사람 움직이는 기분이고요. 뭔가 되게 묘한 느낌이 납니다. 역과 역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조밀조밀한 간격입니다. 뭐야. 되게 적응이 안 되는 좌석이다. 귀 바로 위에서 야옹야옹 거리. 건너편에 딸기 열차가 멈췄습니다. 이 키시역이 딸기로 유명한 곳이래요. 네, 전부 다 여기를 내리지?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내리는데요. 뭔가 사연이 있는 역인가? 약간 교차로 같은 역이네요. 아, 이게 그 101마리 타마가 그려져 있는 그 오리지널 타마 열차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타마 뮤지엄 박물관이고요. 얘가 오리지널 타마고, 그리고 아까 그 딸기 열차까지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열차가 있나 봐요. 안녕 타마. 안녕. 와, 여기는 기차들이 다 이뻐요. 저 이거 가차도 한번 해볼게요. 1회 200엔이거든요. 오늘 만나볼 그 타마라는 고양이가 이 기시역의 역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장으로 부임했다가 그 다음에 슈퍼 역장, 그 다음 울트라 역장, 마지막은 이 와카야마 전철의 사장님, 사장 대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초고속 승진을 한 야옹이기도 해요. 와카야마 역은 일본 소도시에서 볼법한 조그만한 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종착지고요. 한때 일본이 세계 경제 2위의 엄청난 대국이었죠. 그러던 것이 버블이 이제 점점 꺼져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이런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이었어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손님들이 안 찾게 되면서 이 키시역이 폐쇄가 될 그런 운명에 처했는데요. 다행히도 이 키시역의 매점에서 키우던 고양이 타마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뭐 매스컴을 타면서 이 역이 다시 한번 유명해졌고, 한때 폐쇄될 뻔했던 이 역이 되살아남으로써 이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한번 나가볼까요? 먼저 플랫폼을 내려가자마자 왼쪽으로 기념품 샵이 보이죠? 아마도 여기가 예전에 그 타마가 일했던 그 매점 같아요. 지금은 기념품 샵으로 변해서 뭐 이런 간단한 음료랑 간식 같은 걸 사 먹을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예전에 타마는 벌써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2대 타마가 근무를 하고 있네요. 역장 모자도 있어요. 와, 역 외부도 되게 이쁘게 꾸며놨는데요. 뭔가 노송나무 껍질 같은 걸로 루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역 모양 전체가 다 고양이처럼 꾸며져 있죠. 지난번 생방송할 때 우리 구독자님께서 일본의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커피숍 가서 커피 한번 드셔주세요 라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오늘 커피를 한번 마셔보죠. 이곳 타마 카페에서 타마의 배지 같은 걸 구매를 할 수가 있나 봐요. 아, 귀엽다. 열차 굿즈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아까 뽑기 했던 건데요. 그대로 다 있네요. 간단한 디저트랑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야? 굉장히 귀엽다. 이거 쟁반도. 쟁반도 귀여워. 야옹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와보세요. 아, 커피부터 한 잔. 달콤한 크림이 얹어져 있군요. 아이스크림이 얹어져 있는 타마 디저트고요. 밖에서 타마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타마 2세가. 타마 캐릭터들도 되게 정감 가지 않아요? 뭔가 엉성해 보이면서도 약간 길냥이를 보는 듯한 친숙한 느낌?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따뜻한 커피 잘 마셨습니다.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미가 좀 강한 것 같았고요. 지금 새로운 열차가 들어왔는데 딸기 열차 들어왔어요. 딸기 열차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일단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딸기딸기하게 생긴 얼굴이고요. 이 내부가 빨간색으로 채색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좌석에 깨알같이 그려져 있는 딸기딸기 보세요. 오늘 출발할 것 같아요. 배색이 절묘한데요. 이 위에 부분은 또 빨간색이고. 이쪽 기시역 인근에서 딸기가 그렇게 특산물이래요. 그래서 딸기 열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턴 이 키시역 근처에 있는 마을 구경을 한번 가보죠. 우리 타마라는 야옹이가 살려놓은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이건 신사에서나 볼 법한 그 소원 적는 그거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기차역 바로 앞에 이게 신사네요. 아, 이게 조그마한 신사가 있습니다. 기차역 안에. 오, 난 몰랐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 그래요? 기차역 안에 신사가 있군요. 스탬프도 있고. 기차역도 되게 잘 꾸며놨네요. 이제 마을 구경을 해보죠. 여기가 키시역 종착지입니다. 우리 타마라는 고양이가 없었더라면 이런 마을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해요. 실제로 타마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는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모여서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딸기 열차 보셨죠? 이곳이 딸기가 유명하대요.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다 딸기를 재배하나 봅니다. 지금은 웬일인지 좀 텅텅 비어 있긴 하지만 이건 뭐야? 뭔데 이렇게 집집마다 안테나가 다 있지? 하나하나가 다 그냥 집이구나. 좀 옛날에 지어진 집들 같죠?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볼 수 있는 옛날 집들. 집들이 이렇게 다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있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나 보다. 그죠? 좀 떨어뜨려 놓으면은 방음 같은 거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긴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춥기는 덜 춥겠구나.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좋아 보이는데. 애가 불쌍하다. 옷이 다 찢어졌어. 확실히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이런 시골집들이 많이 보여요. 새로운 열차가 도착했군요. 우메보시 덴샤라고요. 제가 타고 온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 되게 고풍스러운 디자인이고요. 특산품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메보시 덴샤입니다. 이건 특이하게도 열차 안에 이렇게 스탬프가 있고요. 나무로 이렇게 다 짜져 있어서 이런 창틀부터 의자 위에 선반까지 전부 다 나무로 짜여져 있어서 되게 느낌이 좋아요. 차양 보세요. 귀엽죠? 얘는 얼굴도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전차가. 기왕 열차가 도착했으니까 이걸 타고 다른 역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키시역 바로 옆에 간노지마의 역이 있거든요. 이쪽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코스입니다. 한 코스.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음악을 틀어주죠. 이번 역은 간노지마의 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 역 바로 옆에 호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수를 따라서 시민공원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보러 왔어요. 역사 주변이 다 이렇게 새빨갛게 녹이 슬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키시가와 라인 전철 하루 이용권을 800엔에 구매했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서 끝까지 한번 가는데 400엔이에요. 410엔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와도 820엔인 거죠. 무조건 편도로 가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무조건 그 1일 이용권을 구매하시는 게 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철도 건널목을 건널 때면은 내가 일본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철도 건널목은 뭐 우리나라도 많은데 왜
왜 하필 그런 생각이 들까요? 철도가 많아서 그러나 일본은? 얼마 전에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 새로 나왔죠. 그러면서 그 슬램덩크에 나왔던 등장했던 그 철도 건널목이 다시금 인기를 끌고 그 건널목에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가려고 막 장사진을 이룬다고 하는데 왜 철도 건널목 하면은 그렇게 일본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시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골시골한 풍경입니다. 시원해서 좋네요, 뷰가. 아, 여기가 시티공원이군요. 이렇게 새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쟤네들 저기서 뭐하는 거지? 무슨 철새 도래지 같은 데인가? 새가 엄청 많네요. 오리도 있고 왜가리 같은 애들도 있고. 사람을 봐도 별로 도망도 안 가요. 희한하게 생겼다 너. 안녕? 사람이랑 되게 친숙한 애들인가 봐요. 일단은 여기 호숫가를 따라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동백꽃이 펴 있고요. 새소리가 너무 좋네요. 오, 저 녀석은 좀 덩치가 큰 게 곤인가 제가? 그죠? 덩치가 엄청 크죠, 쟤는? 새 덕후에게 아주 좋을 법한 그런 호수네요. 여기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참 이쁘네요. 그리고 새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새들을 본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고 물에서 사는 새들도 있고 나무에서 사는 새들도 있고. 일본 시골길 걷다 보면 이런 거 종종 발견하는데요. 셀프 자판대. 은근 맛있고 저렴하더라고요. 100엔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감귤이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이쪽 지역에. 이거 하나만 사보자. 여기다가 100엔을 넣으면 됩니다. 딸기 열차가 또 왔군요. 딸기 열차가 제일 많나? 이렇게 자주 보지 쟤는? 지도를 보니까 여기 철도 건널목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라멘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마침 밥 때도 됐고. 와, 운동장 가득. 학생들이 운동장 가득. 체육 시간인가? 운동장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로. 일본 흔한 가정집의 조경. 이런 취미가 있으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아, 이쁘게도 가꾸셨네. 오늘 점심은 라면을 좀 먹어볼까 했는데 라면집이 지금 1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준비한 게 다 떨어졌대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인가 봐요. 근데 근처에 식당들이 한 4, 5개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햄버거 스테이크. 굉장히 예쁜 밥이 나왔군요. 이야. 뭔가 소꿉장난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의 밥상입니다. 스푼이 티스푼이에요, 티스푼. 아가야들 밥상 같아요. 아, 다이지 오브 데스. 다이지 오브 데스. 응. 카와이. 카와이. 제가 지난번 일본 여행 때 우스스메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요리를 추천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 오늘의 메뉴입니다. 우스스메. 짜잔. 후식은 아까 무인 자판대에서 샀던 귤.
과연 이 동네 귤은 무슨 맛이 날지 궁금하군요. 귤이 조생귤 같아요. 되게 작아요. 아, 향긋해. 제주도랑 비슷한 맛입니다. 제주도 귤이랑. 아, 이 치가 없어져? 아. 역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이 동네에 특산품을 내주셨습니다. 아까 딸기 열차 보셨죠? 딸기가 나왔어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새빨간 딸기입니다. 오이시. 어, 진짜 딸기가 맛있는데요? 당도가 되게 높아요. 우리 새빨개요, 딸기가. 되게 잘 익었네. 흔히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쬐깨만 귤 두 개를 바치고 이렇게 크다란 귤을 겟했어요. 오렌지와 비슷한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말했어? 내가 머리가 이렇게 금방 까먹어. 뭘 들어도 뭐라고 했거든요. 오렌지 비슷한 무슨 귤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근데 내가 열차 시간표를 안 찍었네요. 이게 기차역 오긴 왔는데 열차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서야. 아니, 이거를 한번 그냥 찍어가면 얼마나 편해. 이거를 현재 시간이 1시 53분이니까 1시 거는 끝났고 14시 9분. 한 12분만 기다리면 되네요. 그리고 현재 있는 곳이 칸노지마의 역이에요. 그리고 다음 갈 곳이 두 코스 옆에 있는 OIKUN. 이 동네 사는 친구들은 매일 이런 이 열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별 감흥도 없겠다, 이걸 맨날 타고 다니면. 여기서 주정거장만 가면은 또 다른 호수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아까 갔던 그 호수보다 훨씬 면적이 넓더라고요.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가 보여요, 이게, 그죠? 가보죠. 여기 시간표를 보면은 지금 13분 차가 지나갔거든요. 43분이니까 30분 만에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까 그 호수는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여기는 자연 그대로의 호수? 여기 호수가 제법 규모가 있어서 30분 만에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넉넉히 시간을 갖고 둘러보려고 해요. 와, 물빛깔이 끝난다, 끝나. 왠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약해 보이는 다리예요. 여기는 가고 싶지 않다. 여기는 갑자기 와장창. 왠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멀미나 이상하게. 왜지? 왜 멀미가 나지? 여기 여름에는 이런 조그만한 보트도 대여를 해주나 봐요. 이거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물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면 또 어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지 사뭇 기대가 되는군요. 이건 무슨 표지판이지? 도로폭이 좁아진다는 것 같죠? 어? 호수가 사라졌어? 일로 갈까?
햇님이 쨍하니 따숩군요. 여기는 과수원인가 봐요. 언뜻 봐서는 다 죽은 나무 같은데 여기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힌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죠? 여기는 묘를 좀 외딴 곳에 쓰신 것 같아요. 여기도 묘구나. 아, 길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걷고 있습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아 좋네요 오늘. 아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있나인데 이 나무예요. 무슨 과실나무 같은데 애들이 위로 뻗으면은 열매를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이렇게 뻗쳐서 이렇게 장치를 해둔 겁니다. 아 참 나무들이 살짝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애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옆으로만 뻗어나가게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도리가 보이는군요. 근처에 신사가 있나 봅니다. 어, 그렇네요. 조그마한 법당이 보이네요. 가볼까? 아이고 경사가 높구나. 와 나무들이 오래돼 보임직한 나무들이 많네. 밑에 부분은 연식이 돼 보이는데 위에는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어 맞네. 최근에 지어진 거네요. 이번엔 빼곡한 대나무 숲이 나오는군요. 아 좋다. 그럼 이제 새로운 열차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보죠. 내가 일로 왔었나? 기차 여기 어디지? 헛! 바로 앞이 여기였습니다. 엉뚱한 데로 갈 뻔했네요. 아까 탔던 열차네? 이번에는 아까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던 데 있죠? 그 교차로 갔던데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왜 여기는 문을 안 열어주시지? 일로 타야 되나? 근데 거기가 무슨 역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긴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사람들이 어 맞다 여기 교차로 같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왕창 내렸거든요. 뭔가 볼만한 게 있나봐요 여기에. 아 여기서 열차가 엇갈리는구나. 사진도 엄청 많이 찍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키시까지는 그 선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 것 같아요. 와, 이 위에 역사 이 나무들 칠을 다 벗겨진 거 보세요. 이런 거를 그냥 부서지기 전까지는 교체를 잘 안 하나 봐요 일본은. 이것도 칠이 다 벗겨져 있죠. 쇠 같은 것도. 이러니까 더 느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기에 열차 정류장도 보이죠? 타마 열차가 서 있네요.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타마 열차는 한 번도 못 탔어요. 그 타마 뮤지엄 열차는 탔는데 그 하얀색에 타마가 101마리 그려진 초고. 저 타마 열차를 아직 한 번도 못 탔거든요. 그 언제 오는지 모르겠네. 아, 이게 시간표인데요. 타마 열차는 막차가 10시 42분이었대요.
다른 열차들은 이렇게 늦게까지 운행을 하는데 유독 타마는 아침 오전만 있고 없어요. 오후에는 스케줄이. 이번에 내린 역은 이다키소 역입니다. 타마 열차가 메인인데 타마 열차를 못 타고 돌아가게 생겼네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어? 자전거도 빌려주나 봐요 여기? 오, 이 동네는 뭔가 좀 큰 동네인가 봐요.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라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빌리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어, 여기 축사로 쓰던 곳 같아요. 소 냄새가, 소 냄새가 납니다. 4시간에서 8시간에 500엔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사장님이 어디 잠깐 나가신 건지 아무도 없어요. 일단 여태까지 들렸던 역 중에 제일 큰 도시 같아요. 가장 문명화된, 가장 문명화된 마을입니다. 마을 끝머리에 도리가 보이는군요. 근처에 신사가 있나 봐요. 왠지 깃발이 펄럭펄럭이는 게 신사로 와라 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죠? 바로 옆이 신사였군요. 입구에 빨간색 다리가 놓여있는 커다란 신사입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담가놨지 왜? 오래간만에 신사 구경이군요. 오. 어, 이건 뭐야? 나무인데 그냥? 나무를 박제해 놨어요. 화려하게 금칠이 수놓아진 신사입니다. 끝! 끝! 자, 오늘은 우리 귀여운 고양이 역장님 덕분에 살아남은 이 전철 노선을 타고 여러 가지 일본 시골 마을들을 여행해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열차가 왔어요. 열차 종류가 몇 개인 거였죠? 오카덴 추긴톤? 뭐라고 쓴 거야? 하여튼 열차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열차가 있다.